코치 카터 등 외국 영화의 자막 해석을 한글 파일로 만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. 해석은 이제 물론 자막으로 구글에서 자막으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. 코치 카터 자막 이렇게 하면 자막은 대부분 이제 올라가 있죠. 근데 이 파일 이름이 SMI 확장자, 맨 끝에 점 뒤에 있는 부분을 확장자라고 하는데, 이 파일 이름이 SMI로 되어 있어요. SMI 파일을 이제 내려받으면 되는데, 이렇게 내려받아서 클릭을 하게 되면, 보통 집에서 하시면 연결 프로그램을 찾을 수 없습니다. 이렇게 아마 나올 거예요. 연결 프로그램을 찾을 수, 뭐, 곰플레이어나, 근데 곰플레이는 영상 재생기이지, 글씨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. 곰플레이어로 이게 대부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제 텍스트 파일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다운로드한 부분에 가서 이거를 있겠죠? 다운로드. 여기 가서 이제 이것이 곰 미디어 플레이어로 우리가 영상을 자막을 볼때곰 플레이어에서 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텍스트 파일만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럴 때 연결 프로그램을 메모장으로 이렇게 합니다. 근데 보통 메모장을 잘안 쓰시기 때문에 메모장이 바로 안뜰 거예요. 그러면 기본 프로그램을 선택해라. 그래서 기본 프로그램 선택 대화 상자를 열고서 여기 저는 이렇게 메모장을 잘 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그게 없을 거예요. 그럼 기타 프로그램을 눌러서 오른쪽에 바를 쭉 데리고 내려가면 이 중에 이제 이 안에 메모장이 있을 거예요. 그럼 이제 메모장을 선택하고서 이 종류의 파일을 열때 항상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라.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합니다. 확인을 합니다. 그러면 어떤 분이 애써서 만들어 놓았던 이 코치 카터 영화의 이제 자막을 글씨를 이제 한글로 불러와서 이렇게 메모장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요것을 이제 모두 컨트롤 A 해서 컨트롤 C 복사해서 한글에다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. 이제부터 선생님의 이제 여러분들의 학습을 비기를 하나 알려드릴 텐데, 자, 보니까 외모 쓸데없는 분이 많다 이거죠? 이런 거다 필요 없을 것이고, 좀 필요 없는 거죠? 자, 그러면 여기서, 지금 보니까 SYNC 스타트 이렇게 되고, 이런 부분은 한꺼번에 삭제할 수 있죠. 이거를 복사해서 편집, 편집 눌러서 찾아 바꾸기. 여기다 붙여놓고, 이거를 빈칸으로 바꿀래요? 아무것도 없다. 그럼 모두 바꿉니다. 그러면 한 번에 2611번이 바뀌었죠? 그 다음에 또, 여기 뭐 PKRCC 이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. 여기다 붙여놓고, 모두 바꾸기 넣었어요. 그러면 또 바꿨죠? 그럼 이런 것도 있네요. 이렇게 뭐, 괄호에 뭐 이런 것도 한꺼번에 이렇게 넣고 합니다. 모두 바꿨어요. 자,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바디 이런 게좀 남아 있네요. 이 NSP는 아까 조그맣게 했는데 전체를 다시 한번 할까요? 모두 바꾸기 됐습니다. 여기 꺽쇠도 남아있네요. 꺽쇠만 남겨있는 것도 마찬가지. 꺽쇠도 모두 사라졌어요. 없애버려라. 3100번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결국 남은 게 숫자만 남았잖아요. 4250. 그럼 이것을 어떻게 없애버리느냐. 요게 이제 비기입니다. 여기서 편집에서 찾아바꾸기에서 1도 없애고, 2도 없애고, 3도 없애고,
4도 없애고 5도 없애고 다 없애는 걸 잘했나요? 5 여기다 쉼표를 찍으세요. 7 8 9 그다음에 0이라는 글자도 이것도 다 쉼표를 찍는 겁니다. 쉼표를 찍고 이거를 이제 모두 바 이거를 다 한꺼번에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이때 포인트가 대소문자라고 그 온전한 낱말 그 뒤에 여러 단어를 한꺼번에 여러 단어 1이라는 숫자 2이라는 숫자 이걸 모두 다 한꺼번에 바꿔라 요걸 체크해 줍니다. 그래서 모두 바꾸기를 누르면 여기 있는 숫자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. 순간적으로. 그런데 아쉬운 거 대본 속에 있는 숫자도 물론 사라집니다. 그렇지만 대본 속에 숫자가 뭐 이렇게 크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고 우리들이 들을 숫자는 비교적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부분이라 아쉽지가 않죠. 그래서 이때 모두 바꾸기를 눌러봅니다. 눌러볼게요. 포인트 찾을 내용 1, 2, 3 하고 여러 단어 찾기입니다. 그래서 모두 바꾸기를 누릅니다. 누르고 몇초 걸릴까요? 네, 18,305번. 뭐 1초도 걸리지 않네요. 이렇게 해서 모든 글자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. 또뭐 BR 뭐 이런 거 있네요. 이런 거 뭐. 역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. 찾아봐. 요 방법 이렇게 지금 여러 단어를 한꺼번에 바꾸는 거는 우리 큰 애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저 강의하러 쫓아다녔거든요. 뭐 봉사활동 하러 쫓아다녔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바꾸는 걸 보더니 쉬는 시간에 지고 혼자 꼼지락꼼지락 만지더라고요. 그러더니 그걸 한꺼번에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알아보고 역시 디지털 세대는 무섭죠. 자, 그 다음에 요거 줄 간격을 이게 일일이 다 빈칸을 없애자니 힘들죠? 그러면 혹시 이걸 덧붙이는 방법이 있나? 여기에 이제 줄 간격이 100이 있고 줄 간격이 뭐더 줄어들 수도 있네요. 이걸 만약에 인쇄를 한다고 치면 나는 이 영화가 너무 좋아서 이 대본을 통째로 갖고 다니면서 공부하고 싶다. 그러면 이렇게 붙어버렸네요. 붙어버리고 또 여기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다단 편지 뭐 세수를 해볼까요? 세수하면 아이고 세수라니까 이렇게 글씨가 포개지는군요. 다시 Ctrl Z 눌러서 그러면 몇 쪽까지 가야 했나? 여기가 뭐 있는데 34쪽 분량이 되겠네요. 34쪽 분량. 그리고 여기서 34쪽을 줄이려면 뭐 F7 눌러서 왼쪽 여백을 뭐 10으로 줄이고 오른쪽 여백 10으로 줄이고 위쪽도 10으로 줄이고 제로로 하고 제가 워낙 커츠커트를 좋아합니다. 참그 내용이 박진감 있고 재미있어서 그리고 나니까 약 28쪽으로 줄어들었습니다. 이거 뭐 출력 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대본을 내용이 이해 안될때 슬쩍슬쩍 보면서 코치카토 영화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영화와 함께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와 함께 즐거운.